종꼼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접기 마스터 김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예쁜 요정 인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색종이를 이용해서 예쁜 요정 접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요. 세모를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고 펼쳐서 반대쪽도 세모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펼쳐서 여기 지금 세모 만난 요 가운데 점에 요 꼬끝점이 가도록 접었다가 펼칠 거예요. 접었다 펼쳐서 지금 나온 요 점, 만나는 점에 다시 한번 접었다가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었던 요 선 맞은편에 있는 요 위에 꼭지점이 지금 마지막에 접은 요 세모하고 마지막에 접은 요 점, 만나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접어주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지금 아까 세모 접었던 선, 여기 중심선이 있는데요. 요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을 올려주겠습니다. 이쪽도 올려주고 올려준 후에 지금 올려준 종이를 다시 한번 요 선에 맞춰서 접어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지금 여기 접은 선을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쳐서 지금 나온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겠습니다.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가 펼쳐서 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접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빙그르르 돌려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세모를 여기 한 3등분 정도 생각해서 어림잡아 똑같이 안아도 돼요. 어림잡아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뒤집어서 그 다음 접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요정 얼굴이 될 건데요. 궁금하죠? 어떻게 요정 얼굴이 될 건지. 짜잔! 뒤집어서 지금 요 꼭지점이 여기 위에까지 쭉 가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이 얼굴이 될 거예요. 뭐 여기 요 모자가 될 건데요. 여기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여기 선까지 다시 한번 접어서 여기 안에 있는 요 꼭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어요. 이게 어려우면 이게 꼭 맞지 않아도 돼요. 지그재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접어주면 요정 얼굴이 나왔는데 우주선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끝을 접어주면 이제 요정 얼굴이 나올 건데요. 뒤집어서 여기 요 세모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고 이쪽도 접어서 얘를 풀칠을 해서 꼭 눌러주고 풀칠해서 꼭 눌러주고 꼭 눌러준 다음에 짜잔! 뒤집으면 예쁜 요정 얼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요정이기 때문에 내 몸통을 접을 건데요. 몸통도 선생님은 같은 색으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른 색깔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아까처럼 세모를 접을 거예요. 세모를 한번 접고 펼쳐서 다시 한번 반대쪽에도 세모를 접겠습니다. 접었죠? 그럼 펼쳐서 여기 선에 맞춰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아이스크림 접기죠? 우리가 종이접기에서 기본 접기 중에 하나인 아이스크림 접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반대쪽도 여기 중심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선이 있어요. 세모를 두 번 접었기 때문에 이 선 그대로 올려줄 건데요. 어려우면 이 꼭지하고 이 꼭지하고 그냥 접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세모 있죠? 여기 세모 나와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없는 쪽을 먼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뒤집어서 이 뒷장도 접어줄 건데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 뒤집어서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자 이게 이제 쓸 건데요. 짜잔 이렇게 쓸 거예요. 안 쓰죠? 여기를 안 쓰면 여기를 살짝 눌러줘서 넓혀주면 이렇게 서요. 그럼 이따 붙여줄 때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예쁘니까 여기를 살짝 풀칠을 해서 꾹 눌러주고요. 그쵸? 그럼 이제 몸통이 완성됐어요. 네, 몸통하고 이제 아까 접었던 얼굴하고 합체를 시켜줄 건데요. 여기도 여기 끝에 풀칠을 해서 풀칠을 해서 여기 뒤에 요 꼭지가 여기 모자 안쪽 살짝 안쪽까지만 이렇게 접어주는데 여기 얼굴 접어준 거하고 여기 몸통하고 여기가 맞아주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팔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팔을 접어볼 건데 이 팔 종이 사이즈는 아까 색종이의 4분의 1, 길게 4분의 1 정도의 그 크기로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네모를 한번 접고 자, 그리고 또 한번 접고 좀 많이 접죠? 여기까지 접은 다음에 그 마지막 선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접고 몇 번 접었나 한번 봅시다.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째에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길게 한번 접어서 선을 내주고 그 다음에 펼쳐서 지금 길게 나온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어줬죠?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를 중심,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꼭 밑에 선하고 윗선하고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면 지금 접어준 거 상관없이 이렇게 맞춰주면 지금 팔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칠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살짝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팔을 붙여줄 건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여기를 반을 접어서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쪽 앞쪽에다 풀칠을 해서 여기다 붙여줄 건데 만세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서 붙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모양 내고 싶은 대로 팔을 붙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은 만세를 할 거예요. 만세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팔이 너무 아파요. 만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팔을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눈이 없어요. 선생님 눈 스티커 붙일 건데 없는 친구들은 여기를 네임펜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웃는 눈으로 해야 되겠어요. 짠! 짠! 코가 없어요. 코 그려주면 되죠? 코 그려주고 입은 웃는 눈. 이렇게 그러면 예쁜 요정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완성된 요정을 가지고 한번 인형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요정 나라의 빨간색 요정과 노란색 요정 그리고 심통이 난 초록색 요정 그리고 화가 많은 남색 요정이 살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요정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쁜 요정이 나타나서 친구들을 사이좋게 못 놀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빨간 요정과 노랑 요정이 대표로 나타나서 검정색 나쁜 요정을 이 동네에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놀이 내용을 만들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